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해 들어서 우리 주식시장이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보고 밤잠까지 설친 분들도 많으시죠. 긴축에 또 금리 인상, 또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경영진들의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아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였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놀이터였나라는 한숨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수니 리스크 회피니 이런 이야기 말고 우리 국내 주식시장의 큰 흐름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오늘 어렵게 모신 이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2022년 주식시장 위기인가입니다. 아, 정말 우리 2022년 주식시장을 시작하자마자 아, 정말 공포가 지배했습니다. 특히 대표님께서는 주식농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는 만큼 우리 주식시장의 가치 투자는 이런 것이다. 사실상 처음으로 전도하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주식시장이 워낙 최근에 예.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한국 시장은 가치 투자할 만한 곳이 아니다. 라는 예. 원성이 자자합니다. 예. 그래서 진짜 대표님께서는 이런 주식시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진짜 대표님의 솔직한 소감, 어디에서도 아. 이야기를 안 하셨던 진짜 속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주식 투자를 그동안 뭐 한 30년 이상 해오면서 아, 저는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증권시장이 정말 학대를 받고 있다. 학대요? 예, 우리 투자자들도 학대를 받고 있다. 아,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은 그 주식 투자를 이제 기업의 약속을 믿고 투자를 하는데 그런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 기업에 대한 어떤 그 불신, 시장에 대한 불신이 이게 도를 이렇게 넘는 상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뭐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말 너무나 싼 기업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산 가치가 순수 자산이 1조인데 아니면 뭐 5천인데 실제로 시가총액이 뭐 3, 4천억 뭐 2, 3천억에 이렇게 거래되는 그런 기업들이 수두룩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업을 두고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뭘까? 그 종합주가 지수는 30배 늘었는데 30배 성장을 했는데 우리 그 이제 시가총액은 약 한 880배 정도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이제 자본시장, 주식시장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고 또 그 이 정말 많은 그 물량들이 네. 이렇게 공급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뭐 국민들의 투자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고 막 이런데 그 계속 물건이 이렇게 그 쏟아지다 보니까 뭐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야, 내가 저 우리 증권시장이 정말 이렇게 좀 이 뭐 표현은 좀 이렇게 굉장히 과일까지 모르지만은 심하게 지금 학대받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시가 학대받고 있다라는 예. 격한 표현까지 쓰시면서 예, 예. 우리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까지 대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증시가 이렇게 학대받게 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좀 알아야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예.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이 기업과 어떤 시장에 대한 불신입니다. 불신. 결국은 뭐 우리 그동안에 이제 자본시장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우리 자본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플레이어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져 왔고 우리 또 기업은 일부 소수 지배주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이렇게 경영이 돼 왔습니다. 이런 결과가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자본시장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 민낯이 이렇게 드러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가장 안타까운 게 그 우리나라의 그 주요 글로벌 기업들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지분이 한 30%가 넘는데 우리나라 그 주요 글로벌 기업들 그 지분율을 보면 외국인 지분율을 보면은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70%까지 외국인 지분이, 지분율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사실상 그래서, 뭐 외국 기업이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또 아니면 기관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좀 많이 투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IMF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가계와 기업, 국가가 함께 7, 8%대 그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IMF 이후에는 가계나
국가는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네. 기업만이 15% 이상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이런 그 추세가 더 지속이 될 텐데 기업의 투자가 돼 있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어떤 그 양극화 문제 이런 부분도 심화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복하려고 그러면은 자본시장이 정말 서민에게도 희망이 되는 어떤 투자 환경, 투자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 회장님께서도 이 국내 주식시장 위기다. 우리가 아까 그 좀 소외받고 있다, 학대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완전히 동의하고 있고요. 네.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기업 이 자본 조달을 하는 자본시장이 기업이 자본 조달하고 주주 투자자는 자본 조달을 해주고 그에 대한 주주 환원을 받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 양쪽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기업들은 이제 추격형 경제,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생산기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생산기지 역할에서 이제 선도형 경제, 1등 글로벌 경쟁에 1등을 하겠다는 그런 선도형 경제로 도약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근데 한국이 이제 MSCI 선진국 지수도 이제 편입이 돼야 된다는 말들이 많이 있듯이 이제 기업들도 느끼고 있어요. 선도형 경제로 진입을 해야 되고 그쪽의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 조달을 하려고 이제 예전에는 산업은행이라든지 저리로 국채 그 지원을 받아서 성장을 했다면은 이제는 고도의 리스크 테이킹 해준 투자자가 필요하니까 자본 조달하려고 들어가 딱 봤더니 PBR이 한 100배.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극도로 저평가된 한국의 모든 기업들이, 주식들이. 너무 싸고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싸니까 예. 조달을 하는데 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자본 조달하려고 들어가 보니 너무 저평가해서 자본 조달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선도형 경제는 그런 자본 조달 능력이 경쟁력이기 때문에 곧 시가총액이 경쟁력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인 상황에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기업 측면에서. 그리고 주주 측면에서 봤을 때 2008년도 이후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투자자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을 했다가 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박스권 장세로 장기 침체를 겪었어요. 그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팬데믹 이후에 천만 동학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증시를 도약을 시켰는데 또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훼손하고 그것으로 대주주의 이익을 지배력을 확장해 가려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손실을 보고 이렇게 해서 배신감 느끼고 또 떠나면은 또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기업도 어렵고 주주 투자자들도 어렵고 악순환을 벗어날 수가 없다. 아주 심각한 국면에 놓여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여기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앞으로 어떨지, 이런 우리 주식시장의 전망이 정말 밝을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지금 지수가 2700 정도 되죠, 금년 지금. 근데 PBR이 100배거든요. 근데 이런 기준은 그 뭐 미국 뭐 일본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독일 뭐 이런 나라 빼고 뭐 대만 같은 데도 빼고 우리보다 못한 정말 이 동남아시아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도 크게 이 평가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섞인 얘기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그 언젠가는 이제 뭐 이 기업이 뭐 꾸준히 이익을 내고 그 성과를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은 저는 뭐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물반 고기반이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이 물도 없고 고기만 있는데도 아무도 이를 취하려 들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저는 좀 안타깝게 들려요. 보여요. 근데 그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그런 어떤 그 개별 기업 뭐 일정하게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그 뭐 이익을 내면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과 이렇게 함께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자본시장도 이렇게 활성화될 거고 또 그 포함된 그 기업들도 이게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금년부터 아마 이제 그런 어떤 그 성장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예. 자, 회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PBR 한 배인데 PBR이라는 게 자본 가치거든요. 자산의 그 장부가 배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는 그 말은 이 자산을 가지고 기업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기업 가치를 보면은, 기업 가치를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대만이나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기업들에서 비해 못하지 않습니다. 아주 뛰어난 경쟁을 갖고 있고 이익 창출도 잘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주주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가 완전히 분리돼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한국이. 주주 가치와 기업 가치가 분리돼서 거래되는 건 굉장히 이상하고 글로벌리 봤을 때 한국만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이 기업 가치 대비해서 주주 가치가 극도로 디스카운트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주주 환율이 낮기 때문이에요. 대만이 주주 환율이 70%고 그러니까 그 해에 창출한 이익의 70%를 주주에게 돌려주고 30%는 재투자로 해서 유보를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의 평균 주주 환율이 90%입니다. 싱가포르도 90%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OECD 대부분 나라들의 70% 넘어요. 대만도 70%, 한국과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근데 한국은 20%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는 100이지만 기업은 좋지만 한국의 주주 가치, 주식 가치는 20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도 100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 옳지. 사내에 그 현금이 유보되어 있다 하여 그것을 주주가치로 반영 안 하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니냐라는 질문을 바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있고 거기 한국인 매니저들에서 얘기를 해보면 은 네. 외국인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해를 못한다고. 아. 왜 이게 분리돼서 거래가 되는지 그리고 배당 성향이 왜 이렇게 낮은지를 이해를 못한대요. 예.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분리가 돼 있고 결국 주식가치는 주주 환원 가치이기 때문에 20%밖에 배당하지 않으면 20%만 밸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게 거버넌스 리스크예요. 한국에 있는 이사회는 대주주의 이익만을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유보된 상태에서는 이것은 그냥 대주주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주 환원율을 70%, 대만 정도의 70%까지 올리면 디스카운트는 바로 해소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넘겨올 필요도 없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특별 배당을 하긴 했지만 프리캐시로 배당 가능 이익의 50% 이상을 주주 환원하겠다고 공표했거든요. 넘길 필요 없어요. 그냥 LG화학이든지 LG에너솔루션이든지 어떤 저평가된 기업의 경영진이 이사회가 앞으로는 주주 환원율을 70%까지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만 해도 네. 말만 해도 바로 주가는 다 올라갑니다. 그 밸류 사내 보유되어 있는 유보되어 있는 그 현금 가치를 주식 가치에 바로 반영을 해요. 반영을 못하는 그 끈게 있어요. 네. 기업 가치와 돈 기업과 주주 사내 배관이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예. 이 파이프라인이 끊어져 있어요. 한국은. 이게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튼튼하게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이사회입니다. 주주 이익의 전체를 대리해서 경영진이 올바르게 경영하고 그리고 주주를 혹시 배신하지 않는지 또 문제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는 이런 배관 역할, 파이프라인 튼튼하게 역할하는 것이 이사회인데 이사회의 독립성이 훼손되어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기업이 얼마나 책임 있는 경영을 하는지 그리고 기업이 이익을 얼마나 이 주주들과 공유할 수 있는지를 거버넌스 문제라고 한다면 그 한국의 거버넌스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가 연초부터 엄청 많았어요. 우리 첫 거래일부터 뭐가 있었습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의 횡령 사건. 이게 정말 야, 희대의 사건 아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최근에 가장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의 핵심 임원의 내부 정보 거래 그리고 뭐 카카오페이 스톡옵션 논란까지 정말 우리 투자자분들이 불신을 가지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런 이슈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있는 일인지 정말 궁금해요. 다른 나라에도 그 각자의 나름의 문제들은 있겠죠. 그러나 한국처럼 이렇게 경영진이 이사회가 주주를 배신하거나 또는 내부 갖춰야 할 당연히 갖춰야 할
내부 통제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는 거의 없죠. 거의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작년에도 문제가 올해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LG화학, LG에너솔루션 물적 분할. 아, LG화학만이 아니라 예. 한국의 대부분 모든 기업이 다 물적 분할해서 이런 식으로 자본 조달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성장 동력, 차기 성장 산업을 통째로 도려내가지고 따로 회사를 만들고 기존 주주들에게는 한 주도 주지 않고 이런 건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주주 가치가 그 통째로 도려내는 것만큼 그만큼 훼손되는 게 눈에 그냥 명백하게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게 명백한데. 그렇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거래를 하기 전에 이사회는 이것이 주주 가치와 기업 가치로 훼손하지 않는지 반드시 내부 검토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럴 훼손의 리스크가 있으면은 못합니다. 하는 경우에 나중에 주주들이 소송을 걸거든요. 소송을 걸면은 이 회사가 이사회가 이 행위가 주주 가치와 기업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증거 개시 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하여간 입증 책임은 원래 주주가 지고 있지만 사실상 회사가 이 문제가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사실상 입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입증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혹시 내가 만약 방어를 못해서 해소하면은 파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60조 정도의 LG화학이 한 40% 정도 주가 하락했는데 그중에 매크로 때문에 하락한 게 20%고 물적 분할 때문에 20% 하락했다 보면은 한 10조 정도가 주주가치 훼손됐어요. 그 만약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것이 주주가치 훼손한 것이 맞다면 네. 그렇다면 이사들은 그 10조를 연대 책임을 연대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산해요. 그리고 이해 충돌이나 이 알고도 주주를 배신하는 것을 알고도 예. 한 경우는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등에는 면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아예 이해충돌에 의한 충실무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정관으로도 감면할 수 없다고 모습을 박아버렸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법한 경우, 위법해서 주주를 배신한 경우, 그렇게 해서 회사의 주주가치가 훼손된 경우, 기업가치가 훼손된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행위의 정당성을 회사가 그 이사회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모든 증거를 다 법정에 다 공개해야 되고요. 아, 상상을 할 수도 없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한국만 허용된 일이에요.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장치가 없는 걸까요? 없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유발이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우리 기업들이 어떤 문제가 있길래 그리고 우리 금융시장은 왜 이런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안 해놓는 겁니까? 근데 최근 우리나라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지배구조를 보면은 가장 그 코리아 뭐 컨트리 디스크 하고 이러면은 뭐 컨트리 디스크도 얘기를 하고 이러지만은 이 불투명한 어떤 기업 지배구조 이걸로 인해서 그 낮은 배당 성향 그 다음에 그 우리 국민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그 낮은 이해도 어떻게 보면 뭐 금융 문맹률이 그 태도나 이런 측면에서는 그 굉장히 좀 낮은 높은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됐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증권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일부 그 소수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60개 그룹의 뭐 총수라고 하는 네. 그 일부 소수의 그 지분이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은 3.5% 지분을 가지고 순환 출자를 통해서 58%로 그 이렇게 그 뻥튀기해서 네. 의결콘을 통해서 이렇게 지배를 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하는 것보다는 그런 그 의결콘을 통해서 그 지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는 그 이득이 네.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세계에서 가장 주주 환원율이 낮은 그런 어떤 그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앞서 그 김규식 회장님과 기업의 거버넌스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앞서 물적 분할 말씀하시면서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이래서 한국 시장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 기업이 소액 주주들의 돈으로
오너의 지배구조만 강화한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게 충분히 그런 네, 소외감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해외에서는 흔한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네, 흔한 정도가 아니라 흔한 정도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있을 일이다.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예. 한국은 너무 오랜 동안 이렇게 해왔고 네. 오랜 동안 이렇게 오랜 동안 이런 잘못된 거버넌스가 유지된 것은 이 거버넌스를 우리가 너무 잘했기 때문이에요. 예. 이 거버넌스로 한강 기적을 일으켰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성공에 대한 과거의 그 영화에 대한 그 기억들이 한국을 서로 속박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시스템으로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이 시스템으로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나 국민연금도 다음 똑같이 지금 손실을 받지 않습니까? LG화학이라든지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많이 있었는데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 국민연금까지 다 손실을 받지만 여기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주 강한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은 네네. 혹시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더 올바른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착각에 현재 묶여있는 거예요. 서로 속박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국가가 기업들, 대기업들의 산업별로 구획을 만들어줘서 경쟁 강도를 완화하고 각각 그룹들에게 일정한 이윤을 보장해줬단 말이에요. 개발 독재 시대 때는. 그때는 기업의 총수들이 국가가 파견한 전문 경영인이었고 기업의 주인은 국가였습니다. 주주가 아니고. 네. 그게 깨진 게 IMF예요. 네. IMF 때 국가가 부도가 나면서 아 기업의 기업을 국가가 완전히 커버해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 개념이 깨졌고 그러면서 이제 주주에게로 기업의 주인이 넘어와야 되는데 기업 주주 전체가 아니라 대주주가 현재 주인이 되어 있는 거죠. 일반 주주는 대주주의 은혜를 받는, 그러니까 주주환원을 하면은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식으로 그게 굳어졌고 국가가 기업의 주인인 때는 주주가 그 기업의 경영에 대해서 개입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런 제도적 장치들 원래 없는 게 맞고 중국 예를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개발 동사국들은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사실은 뭐 사문화되어 있죠. 선진국은 주주가 만약에 주인이라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그 침해된 권리를 법원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네. 선진국이고 자유민주주의고 시장경제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 넘어오면서 국가가 갖고 있던 그런 주도권을 시장이 넘어오면서 권리가 침해됐을 때 복구할 수 있는 그 제도적 장치들을 제대로 마련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주주가 주주 권리를 훼손됐을 때 침해됐을 때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8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OECD 국가에 다 있는 한국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아니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뭔지 잘 몰라서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대주주의 소위 콩콩을 떨어지는 것을 먹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던 주주들도 아 이제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뭔가 우리의 목소리를 바로 주장해야 될 그런 중요한 변곡점에 그래요. 있다는 것을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야 비로소 아래서 깨어나는 느낌으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한데 사실 미국의 경우 최근에는 애플이 꾸준히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안전자산이다, 주식인데도 그런 평가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과 또 장치들이 금융당국 차원에서 마련이 돼 있는데 우리는 왜 없을지 그리고 이런 대안을 만든다면 무엇이 있을지 두 분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이제 주식 투자를 이게 단순히 매매 게임이 아니라 주인이 돼서 자기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로 정말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내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 투자하면은 망한다. 네.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프레스센터에서 그 대기자들 모아놓고 한국 자본시장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연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그 중에 그 대기자 한 분이 왜 당신은 증권시장이 주식하면은 다 망하는데 다 그냥 뭐 누구한테 빨리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데 네. 왜 그렇게 당신은 그 투자를 권유하느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그분한테 아 선생님은
이 주식 투자의 그 관을 잘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는 이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성과를 공유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분의 생각이 정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저를 얼마나 순진하게 봤겠어요. 아, 네. 근데 그분이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식사도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의 어떤 민낯을 보고 있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대변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알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이걸 고치지 않으면 만약 이런 부분이 고쳐져서 정말 이 가계와 그 가계 자산이 기업에 투자가 되고 또 투자된 그 기업은 정말 세계 시장을 통해서 돈을 벌어 들어가지고 벌어서 이 증권 시장을 통해서 주식 시장을 통해서 그 함께 공유할 수 있을 때 정말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부자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과거부터 자본시장이 소민에게도 이렇게 희망이 되는 어떤 투자 환경, 투자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방송도 이제 아마 이제 그래서 만들어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예. 또 우리 김규식 회장님 같은 분들이 정말 이 증권시장에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예. 또 이제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게 대해서 정말 투자자 한 사람으로서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말 긍정적인 것인지에 대한 또 근본적인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선진국 지수 편입이 번번이 이제 거절이 되는 것은 앞서 말씀하셨던 거버넌스 이슈 때문에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이슈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장님 어떨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최근에 문제되는 건 여기에 외환시장이 없기 때문인 문제도 있고 거버넌스가 너무 복잡해서 주주 권리가 침해되고 그리고 그런 이유도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선진국 시장에 편입이 된다고 해도 그 뒤도 문제예요. 그래요? 네. 예, 지금 이야기 되는 게 선진국 지수를 추정하는 자금들이 이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뭐 만인 20조 정도 뭐 적게는 한 5조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PBL 한 배로 그 우리의 주식들을 우리나라 주식들을 외국인 펀드에 파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박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PBL 한 배로 지금 팔아도 되는가? 아 너무 헐값을 판다. 너무 헐값을 파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그래서 저는 MSCI 편입도 중요하고 그리고 선진국으로 어차피 도약을 해야 되고 경제가 이제는 추격형 경제로 나라가 발전할 수 없고 선도형 경제 도약해서 거기서 성장 동력 찾아야 되는 건 뭐 당연히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먼저 우리 주식시장을 리레이팅해서 충분히 제값을 받게 만들고 그 뒤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우리 자본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회장님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늘 이야기하는 게 상속세가 너무 높다. 주가가 오르면 시가총액대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그럼 주가가 오를 때 대주주는 손해를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예. 그게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되잖아요. 네. 두 번째로 경영진은 이익만 주가에 연동이 안 됐으면 주가가 오르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최대한으로 주주 환원을 안 하고 싶어진다고. 그렇죠. 그 이익을 사내 유보하면 나중에 그걸 갖고 어떤 여러 가지 또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활동할 수 있으니까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주체의 또 임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임직원도 스톡옵션을 준다든지 우리 사주를 많이 줘서 그렇게 서로가 리스크를 같이 공유한다면은 주가 오를 때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럼 회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국 임직원들은 또 그런 성과 보상 스톡옵션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됐다면 그러니까 그러면 노조와 주주가 또 싸우게 되고 대주주와 일반주도 싸우고 경영진도 일반주주 싸우고 서로서로가 다 찢어져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이런 거버넌스 구조로 되어 있다. 그것을 누가 통화를 했느냐? 국가가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개발 독재 시대 때는. 근데 국가가 빠지고 지금은 선도형 경제에서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고 아주 높은 수준의 리스테이킹을 감내할 수 있도록 만들면 이 거버넌스가 공정하게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돼. 일단 첫째. 두 번째 그렇게 돼야 돼. 그러려면 전체적으로 세법이라든지 예를 들어 지금 대주주 같은 경우는 10%를 넘는 지분을 가진 대주주는 스톡옵션을 못 받게 돼 있어요. 네. 한국에는. 다른 나라는 다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일론 머스크는
스톡옵션으로 주분을 계속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세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일반주주의 경우는 증거 개시 제도가 있어야 돼요. 증거 개시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증권 집단 소송 제도도 활성화돼야 되고 사문화되는데 이걸 활성화해야 되고, 네. 그리고 주주의, 이사의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입법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거버넌스와 관련된 법령과 규약들을 재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같이 상생, 그러면 주주 환원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경우도 한국과 비슷한 지금 이제 선진국으로 돌아가는 많이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주 환원 70%란 말이에요. 70%를 할 때 대주주와 일반주주와 경영진과 임직원이 모두 회피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주주 환원을 70%를 했을 때 누군가가 다친다면은 할 수가 있겠냐고요. 안 돼? 못한? 그러면 노조가 막 죽자고 못하게 저지할 것이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주 권리가 침해됐을 때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소송법적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이 증거 개시 제도다. 두 번째가 집단 증권 소송 제도. 세 번째가 이사의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 입법. 이것이 갖추어져야 된다. 지금까지의 개발 독재 시대 때 만들었던 이 거버넌스 우리는 너무나 잘했고 네. 모두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만큼 한강 기적, 한강이 거의 마술 수준의 발전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거버넌스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모두가 이 오래된 거버넌스 고통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군가는 이것이 아니라고 하고 새로운 도약하는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바꾸자고 말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시기에 놓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유입된 2천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도대체 주주의 권리가 뭘까? 나는 이 회사의 주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며 나는 왜 이 주식시장에서 존중받고 있지 못하나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허탈감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힘없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 떠나자. 주식 못하겠다. 이래서 국장, 한국장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박용옥 대표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께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도 이게 기업에 투자하면 살아야지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는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우리 이제 김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과거에 누군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그 노출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그 문제, 자본시장의 문제점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알면은 이게 고쳐질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정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걸 고쳐주지 않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당당히 주인으로서 이걸 고쳐나가야지 정말 이 백마탄 뭐 초인이 오지 않습니다. 네. 그런 활동들을 정말 저는 적극적으로 좀 이게 하기를 바라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는데 정말 어려울 때마다 내 자신을 믿고 내가 우리 기업을 믿고 또 우리 미래를 믿고 정말 이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기업의 이 주주로 살아갔거든요. 한번 주식 투자가 저는 뭐 한 주를 사든 아니면은 뭐 그 오늘 사다 내일 팔더라도 내가 투자한 기간은 온전히 내 그 회사가 내 회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요. 한번 그런 주인을 한번 가져보세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주식 투자 자체를 이렇게 모든 사람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 뭐 자녀들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뭐 회사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내가 돈이 있으면은 경영해보고 싶은 회사들 이런 기업에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게 뭐 자본시장, 주식시장을 통해서 약간 수수료 거래세만 부담하면은 그 회사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걸 인식을 하면서 실행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저는 네. 너무 많은데 천만 저는 입법이 중요하다. 제도적으로 제도적 개혁이 중요하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입법을 하는 기관들이 국회가 있고 법무부가 있고 청와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각 기업에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제도적 정치, 그러니까 증거 개시 제도, 그리고 집단 소송 제도, 그리고 이사의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 입법. 이거 입법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만 동학 개인 투자 분들이 예. 한 달에 한 것이만 하면은
그러면은 1억 2천 회의 게시를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청와대, 법무부, 의회 게시판 있습니다. 그 입법 청원에 매일 글을 올리세요. 그러면 그 여론을 네. 정부, 법무부, 의회 이런 분들이 이걸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무시 못해요. 계속 바뀔 때까지. 두 번째, 절대로 이 특별 결의를 해야 돼. 예를 들어 물적 분해라든지 이런 주주총회를 하잖아요. 네. 주주총회할 때 반대하세요. 왜 찬성을 하시냐. 저는 아니, 뭐 이해가 안 돼. 참석도 안 하시잖아요, 보통.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예. 한국의 전자투표 제도와 예. 집중투표 제도가 있는데 전자투표 제도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 LG화학 울산에 계신 분이 그걸 써가지고 주주총회장에 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아니면 이제 우편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번거롭고 그냥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오셔서 네. 정말 조금밖에 투자한 게 아니라고 아니면 내가 큰 의미 있는 저번에 투자했다면은 네. 서울에 오셔가지고 주총회 가시를 한번 서울 구경 한번 하시면 절대 자신의 의결권을 포기하지 마시라. 포기하지 말아라. 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 권리 자기 지켜야 돼요. 네. 세 번째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그런 문제였을 때 이제 축가 따르면 손절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손절은 하되 절대 그 분노와 열정과 희망을 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저도 하다 보면 그런 문제 있고 그런 발표하고 그러면은 뭐 주가 폭락할 때 손절을 안 하고 왜냐면 주가 뭐 20-30% 이렇게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 네. 그걸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손절하면서도 제가 팔면 그걸 누군가 그걸 받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그걸 갖고 다시 또 손실을 볼 거 아니에요. 예.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는 손절하면서도. 아, 회장님께서요? 예. 제 예전에 개인 투자할 때, 지금, 예, 예. 지금 뭐 펀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네네. 개인 투자자 할 때, 제가 이건 손절하지만, 여기서 내가 보기에는 한 20% 더 밀릴 것 같은데, 내 주식을 받아간 사람은, 그건 뭐냐고요, 그 사람은. 예. 마음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 주식이 내릴 때까지, 내릴 것이 눈에 보여도 손절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계속 계속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계속 추가 매수를. 주식 투자를 이익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하시는 그러니까 그래서 부부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독립운동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런 열정과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희망 이런 걸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네. 이 배신감 느끼고 주식시장 떠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입법운동을 하시고 예. 그리고 절대로 의결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가셔서 반대표를 던지시고 네. 세 번째로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고. 자신의 좋습니다. 권리를. 네. 그거 하기 바빠요. 엄청 시간 막. 그거 네. 하시면 돼요. 아, 주주들이여 봉기하라. 두 분께서 앞서 주시죠. 앞장서 주시죠. 아, 횃불을 들고 네. 맨 앞에서 저희 가시면. 거버넌스 포럼 후원인으로 많이 가입해 주세요. 네. 이제 곧 있으면 우리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습니다. 저희 모처럼 두 분께서 이제 한국 주식시장의 대표자로서 나오셨으니까 대선 주자들에게 우리 주식시장을 위해서 이런 공약을 할 수 있는지 묻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공약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코스피 5천까지 높이겠다. 5천 시대를 열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요. 또 윤석열 후보는 대표적으로 양도세를 폐지하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원인으로 가장 먼저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꼽았어요. 그러면서 대주주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 회장님께 여쭤볼게요.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언급한 이 후보들의 공약이 정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공약이 있다고 보십니까?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하는 공약들이죠. 당위성. 너무나. 그리고 그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공약들을 사실 저희 포럼에서 양당의 공약 제안이 이미 다 들어갔고 양당의 후보님들께서 그 공약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셨어요. 거기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 저희 포럼에서 대부분 다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고 현실적인 공약들입니다. 반드시 공약을 어느 분이 대통령 되시든지 반드시 공약을 지켜주셔야 한다. 네. 근데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좀 더 본질적인 접근. 회사와 주주 간에는 투자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사는 수탁자로서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법제도. 예를 들어서 이사의
주주 얘기든 보호 의무를 입법한다든지 증거 개시제도, 증권 집단 소송 제도 이거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아쉽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아, 자본시장의 개선을 바라는 진심을 담아서 직접 쓰신 책 예. 저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네. 이 주식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예. 이 책을 후보들에게 직접 선물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예. 혹시 반응이 왔나요? 후보들에게서? 예. 뭐 제가 그 책뿐만 아니라 지금 그 책을 그쪽에 다섯 권 썼지 않습니까? 예. 다 전달을 했습니다. 예. 그 뭐 이제 직접 그 감사의 연락도 오고 또 직접 그 뭐 후보는 또 제가 인터뷰도 직접 하고 네. 뭐 이렇게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그 자본시장의 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이 불투명한 어떤 기업 거버넌스 문제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쉽지 않거든요. 이게 개선이 되고 이러면은 이제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투자 환경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지금 15.4%지만은 10% 미만으로 떨어뜨려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의 그 성과 배당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문화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또 뭐 전부 다 또 대선 후보들이 뭐 공정과 정의 상식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우리 자본시장은 이 상속 증여세도 사실 너무 높습니다. 이 상속 증여세가 뭐 일부 이제 뭐 대부분 그 뭐 대주주나 이런 사람들은 할증해서 뭐 50% 이상 65%까지 이렇게 저 내야 되는 부담하는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인간 심리가 다 이렇게 절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합리적으로 원점에서 30% 정도로 이렇게 낮춰라. 그래서 조기에 증여가 돼서 경제 그 파이가 키워서 세수를 확보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또 증권사 중에 가장 그 이 불공정한 게 상장사 시가평가 제도를 좀 개선해라. 네. 이 상장사 시가평가 제도를 순자산 가치나 시가로 평가해서 높은 걸로 이렇게 매기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이제 이렇게 저평가 국면에 있는 기업들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 마지막에 이 금융 범죄 이 뭐 대주주나 지배주주들이 그 이 회사의 어떤 가치를 훼손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을 해할 경우에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재산권은 박탈을 못하지만은 의결권까지는 제한할 수가 있다. 이 그 신용 신뢰 이런 바탕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강화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우리 초, 중, 고등학교에 네. 금융 경제 교육, 뭐 투자 경제 교육을 좀 이렇게 의무적으로 좀 시켰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이런 다섯 가지 제안을 각 캠프에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예. 자, 대선 주자분들 보고 계시죠? 네. 참고하십시오. 우리 대표님의 말씀. 네. 자, 그렇다면 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공약 가운데에서 아, 이 공약만큼은 진짜 주식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온 공약이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이 혹시 있던가요? 여당 후보님, 이재명 후보님의 공약에서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사가 대주주와 일반 주주간의 이해 충돌이 있었을 때 대주주 이익을 위해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마라, 배신하지 마라 라는 것이 사실은 법이 필요 없어요. 법이 필요 없고 어느 나라에도 이러한 입법, 즉 이사는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입법이 된 나라가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라서. 너무 당연하고 예를 들어서 월세를 주고 세입자가 네.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야 한다라는 걸 입법한 나라가 있습니까? 너무 당연한 원칙. 계약을 해서 예. 계약을 해서 발생한 권리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데 한국이 워낙 오랫동안 주주의 권리가 훼손되었으니 이사가 그 권리를 훼손하지 말라는 입법을 하자. 이렇게까지라도 하자는 이제 공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이재명 후보 선보 공약에는. 예.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두 번째로는 증거 개시 제도. 증거 개시 제도가 이재명 후보 선보 공약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야당 후보님이신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공약에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들어가 있어요.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사실 엄청 중요한 제도거든요. 우리 일반 주주들의 권리를 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덟 가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 부분을
맨 먼저 또 공약으로 제시해 주셔서 그걸 보고 아, 상당히 고무적이고 거버넌스 계약에 대해서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 주식 농부로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늘 아주 시장의 큰 어른들께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투자자분들의 갈증은 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도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주식 투자는 그 매매 게임이 아닙니다. 정말 그 우리 삶이 터전인 근간. 뭐 그 우리는 뭐 기업에서 일을 하고 정말 이 기업에서는 또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재화나 그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대상은 기업입니다. 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터전 근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공동체 국가가 굴러가게 하는 세금의 원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가 정말 자랑스러워야 돼요. 이 주식 투자가 자랑스럽지 않으면 정말 어려울 때 투자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어려울 때 투자를 해줘야 남들보다도 수익을 더 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그 평생 동행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기업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이렇게 부자로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큰 바람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예. 자, 저희 회장님께서도 할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뭐 좋은 기업에 집중하신다. 잘 모르는 기업은 포기하시고 좋은 기업을 사시되 합리적인 가격에 사시고 장기 투자하시고 그리고 주주 환원이 나의 권리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좋은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다 좋은 기업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예측 가능하고 자본 축적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모든 기업이 다 성장하고 다 좋지만 그 기업이 성장할 것인지를 예측하려면은 아주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전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거고 개인 투자들은 알기 쉬운 기업, 너무나 편한 기업. 우리 박 대표님께서 막 투자하시는 그런 기업들이 너무나 좋은 기업 뭐 제가 알고 있는 농심 대표적으로. 예, 농심. 그렇죠. 예. 네. 그런 올랐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투자하시되 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예. 배당을 해야 되는 재원이 있고 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거버넌스를 계약하시고 또 주가가 좋아지고 기업이 성장하고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구성원들이 다 행복해지는 상생은 미래로 빛나는 미래로 틀림없이 갈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버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식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격언과 또 속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좀 뒤로 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주분들이 기업의 성장과 함께 할 수 있을지 기업과 동행할 수 있을지 진짜 함께 아주 건강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 갈 때를 고민해야 할 그런 중요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이 되는 날까지 저희 매일경제TV는 여러분들의 건강한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